이 로직을 조금 바꿔줘도 될것 같은데, 얘를 지우고, 폼은 다 들고 왔는데, if distance가 0이고, i는 0이면은, 901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게 앞에 들어가니까 로직이 좀 꼬이는 것 같아요. 이 지금 첫 번째부터 두 번째 도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름값이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무조건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충전하고 나니까 J 루프 돌면서 이게 돌면서 갈때한번더 이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충전하기로 디스턴스에 이미 더해놨는데 J 루프 돌면서 O1보다 E1이 싸네 하면서 이 2km를 한번더 합산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로직이 지금 중복돼서 꼬여버리는데, 꼬인 거를 여기서 지금 제가 if문으로 해서 중복 합산한 것만큼 다시 빼줬어요. 근데 빼주는 게이 마지막 도시, 도달했을 때만 빼주게 돼 있으니까 이게 로직이 또 중간에 더 꼬이더라고요. 도달하지 않았을 때는 중복 값이 합산된 채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여러모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아예 여기서 있던 로직을 빼버리고 여기에 중간에 보정해준 것도 빼버리고 아예 마지막에 넣었어요. 이 비교금은 J 폼은 루프 다 돌고 나왔을 때다 돌고 나와도 기름 충전한 게 전혀 없고 충전해서 갈수 있는 거리가 전혀 없고 그리고 I가 0이라면은 첫 번째부터 두 번째 도시까지 거리는 무조건 충전해야 되니까 디스턴스를 이렇게 세팅해 주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O1이 제일 E1보다 비싸잖아요. 여기서 충전 안 하는 거예요. 디스턴스가 제로인 거죠. 충전할 거리량이 제로니까 충전 못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서 if문으로 i가 0번째면 첫 번째 도시면은 첫 번째 도시인데 비싸서 충전 거리량 산출이 안 됐으면은 그냥 다음 도시까지는 무조건 충전하라 라고 여기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디스턴스에 2가 들어가고 그러면은 지금 i 번째 도시에 리터당 기름 가격 5원이었죠? 5원 곱하기 디스턴스 2 해서 10원만큼 페이 지불하겠죠. 10원 지불한 거 합산되고 충전된 기름량 2리터 들어가겠죠. 2리터 들어가고 네, 이렇게 로직을 바꾸는 게 낫겠네요.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 도시가 아니면은 기름값 비교해서 하고, 그 밑에 else로 내려오면, 현재 도시가 기름값이, 현재 도시가 값이, 저렴함. 현재 도시가 기름값이 저렴하니까 계속 거리 누적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브레이크 하지 말고. 이것도 빼주고. 네, 이것도 보정하는 구문인데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이첫 번째, 두 번째 도시 거리는 무조건 충전하겠다. 마지막에 넣어줬으니까 보정 구문은 여기서도 빼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기름 소모. 네, 이렇게 코드를 정리를 했는데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4,
2, 3, 1 5, 2, 4, 1 이렇게 하면 18원 네, 18원 맞네요. 18원 나왔고 10원 맞나요? 아, 10원 맞네요. 자, 그러면 이걸로 한번 제출해 볼게요. 과연 통과가 될지. 아웃풋 리밋. 아웃풋 리밋이 뭘까요? 아, 바보 같은 실수를 했네요. 이거 지금 실행시키면 이걸 실행시키면 지금 정답만 나온 게 아니라 이 프린트 제가 디버깅 한다고 찍어놓은 프린트 구문 다 나오잖아요. 이거까지 다 출력해가지고 제출을 해버렸으니 당연히 정답 처리가 안 되겠죠. 이렇게 18만 딱 나와야 되는데 다 찍어버렸어요. 마음만 급해서. 네, 저거 프린트 구문 없애준 다음에 다시 제출해볼게요. 아, accepted 60점. 아, 이거 한 개 실패했네요. 다 맞았는데. 와, 이거 지금 값의 크기가 대충 감이 와요. 뭐가 문제가 됐을지. 아, 한 개가 아니구나. 여기도 몇 개 실패했네요. 1, 10, 100, 1000, 1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억, 1000억 다음에 1조, 10조, 100조, 1000조? 1000조요? 7500조라고요, 지금? 잘못 읽었나요? 제가? 지금 제 거 프로그램 돌리면 나오는 결과가 이 값이고 실제 정답이 이 값이라는 건데 값의 크기가 1, 10, 100, 1000, 1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100조, 1000조, 7500조. 말이 되나요 이게? 7500조까지 나온다고요? 이거를 페이를 롱롱으로 해주고 퍼센트 LLD로 출력해주고요. 그러면 페이 값은 지금 충분히 담을 수 있을 것 같고 오일이 한 번에 충전된 양 이것도 롱롱으로 해봅시다. 혹시나 저렇게 긴 거리를 한 번에 충전해서 주파하게 되면은 이 오일 양도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으니까 또 변수 크게 잡아주고요. IJ는 뭐 크게 잡을 필요 없고 도시 N도 도시가 몇 개까지였죠? N이 1000개까지니 아닌데? N이 10만개까지니까 이것도 그냥 인트로 해주면 되고 디스턴스는 한번 충전으로 이동할 거리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롱롱 해줄게요.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하겠죠. 인접 도시 간의 거리는 거리 한계가 아, 여기 주어지네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기름값도 최대 10억. 그러면은 이거는 인트로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인트는 21억까지 표현 가능하니까 여기도 이대로 인트 쓰면 될것 같고. 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출해 볼게요. 단순히 지금 자료에 담을 수 있는 사이즈만 인트에서 롱롱으로 바꿔줬어요. 문제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흥군님 반갑습니다. 오호! 바로 석세스 떴네요. 대박. 아, 이렇게 빨리 뜨다니. 아, 네. 그 조금 수정했다고 바로 풀렸어요. 지난주에 그렇게 오랫동안 해도 안 풀리던 게 살짝 수정하고 바로 풀렸네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코드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방금 문제를 풀어서 제출했는데 석세스를 얻었어요. 그래서 완성된 코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로드 배열은 인접 도시 간의 거리를 저장하는 배열이고요. 오일 프라이스는 각 도시에서의 리터당 기름값을 저장하는 배열이에요. 그리고 메인 함수 들어오면은 도시의 개수는 n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ij는 포문을 돌기 위한 변수고요. 그리고 디스턴스는 기름을 한번 충전해서 총 이동할 거리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디스턴스 변수를 썼어요. 근데 실제 제출했을 때 들어오는 입력 값들 중에 예제가 굉장히 큰 데이터가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어서 이거를 롱롱으로 처리를 해줬고요. 오일은 현재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기름량이에요. 근데 그 기름량도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롱롱으로 처리해줬고요. 페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전에 코드를 제출했는데 그 오류가 나서 실제 오류 나는 케이스를 보니까 실제 해답이 7,500조, 그러니까 7,500조 원까지 지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큰 숫자를 담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트형으로 선언해서는 불가능하니까 인트는 21억까지만 담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롱롱으로 바꿔줬어요. 바꿔주고 나서는 정상적으로 담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세 가지 자료형을 롱롱으로 바꿔줬고요, 코드를. 그리고 scanf로 뭐 n을 입력받고 로드 배열에 인접 도시 간의 거리를 입력받고 오일 프라이스 배열에 각 도시에서의 리터당 기름값을 입력받고 이거는 기존의 코드랑 동일하죠. 이제 중요한 코드는 여기서부터인데 i라는 변수가 현재 도시 인덱스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폼은 돌면서 도시를 이동하는 거죠. i가 0일 때첫 번째 도시, 1일 때두 번째, 2일 때세 번째, n-1이 되면은 마지막 도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도시를 돌면서 기름을 살지 말지 결정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들어와서 다음 도시까지 기름이 부족한지 이제 체크하는 거죠. 오일이라는 변수는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름량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최초에는 제로겠죠. 최초에는 제로인데, 다음 도시까지, 2리터가 필요해요. 왜냐, 2km를 가야 되니까. 근데 보유하고 있는 게 그거보다 적다. 그러면은, 이제 얼만큼 구입할지를 산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존 코드, 지난주에 풀었던 코드는 보면은, 첫 번째 도시에서 두 번째 도시까지는 무조건 충전해야 된다라는 구문을 앞에다 넣어둠으로써 나중에 루프 돌면서 쭉, 첫 번째 도시가 비싸잖아요? 아, 첫 번째 도시, 아, 여기서 루프 돌면서 기름을 얼마나 살지 막 산출하는데, 제2루프 돌면서요. 산출하다가 여기서 또 구입하게 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도시 사이를 구입하게 되면 무조건 구입하겠다고 여기 넣었었는데 또 구입하면 안 되잖아요. 중복되니까 빼주는 구문을 중간에 넣었었어요. 근데 여기도 빼주는 구문 넣고 근데 조건부로 넣다 보니까 여기 if문 들어왔을 때만 이게 중간 보정이 되고
여기 else문 들어왔을 때만 중간 보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케이스에 정확하게 동작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문을 주석 처리해서 없애버렸죠. 우선 첫 번째 도시부터 두 번째 도시까지는 무조건 충전하겠다라는 구문을 앞에 거 지워버리고, 지웠으니까 보정하는 구문 필요 없겠죠. 보정하는 구문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J루프 다 돌고 나서 지금 첫 번째 도시에 있는데, 우리가 가장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는 기름량이 얼마나 되느냐, 거리 얼마만큼을 충전해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 도시는 너무 비싸서 충전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살수 있는 게 제로다. 디스턴스는 제로. 이렇게 나타나죠. 첫 번째 도시인데 디스턴스가 제로다. 비싸서 하나도 살 수가 없더라 하면은,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도시까지는 무조건 이동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경우는 최소한 2km만큼은 구입하라 라는 구문을 마지막에 넣어줬어요. 이렇게 하니까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깔끔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문을 뒤로 한게 지난주 대비 가장 큰 변화점이 되겠죠.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안에 J루프를 다시 살펴보면, J는 기름값을 비교할 도시예요. 그러니까 I가 0일 때 여기 있을 때, 현재 도시가 여기일 때 J는 여기서부터 비교하죠. 여기 도시보다 여기 도시가 더 싸냐, 기름값이 여기는 더 싸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서 더싼 곳을 발견하면은 이제 중단하고, 더싼 곳이 있으니까 그 뒤는 이제 그 도시에서 사야 되잖아요. 그 앞까지만 현재 도시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도시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구입해버리면 되고, 여기가 현재 도시보다 기름값이 저렴한 도시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브레이크 해주면 되는 거죠. 나머지 기름은 발견한 이 저렴한 도시에서 사서 가면 되니까, 이 저렴한 도시에 도달할 때까지만 우리가 기름을 사겠다. 네,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도시가 여전히 저렴하다 하면은 브레이크 하지 말고 계속 루프 돌면서 더 찾아가는 거예요. 기름을 더 구입하기 위해서. 현재가 아직까지도 저렴하니까 현재 도시가. 네, 그런 구문이고, 이제 밑에 내려오면은 디스턴스에서 현재 도시에서 총 구입해서 한 번에 갈수 있는 거리량을 산출한 거거든요. 디스턴스 곱하기 현재 도시에서의 리터당 기름값. 시죠. 두 개를 곱하면은 우리가 현재 도시에서 지불해야 될 비용이 나오고요. 디스턴스를 오일 변수에 추가해 주면은 현재 우리가 구입해서 총 보유하게 된 기름 양을 담게 되는 거죠, 이 변수에. 그래서 네, 기름이 모자랄 때 수행하는 이 if문 내용을 다 수행하고, 기름 충전한 거잖아요, 모자라서. 충전했고, 그 다음에 다음 도시로 실제로 이동하면서, 여기서 여기 도시로 이동하면 2km를 가야 되잖아요. 1km당 1리터를 소유하니까 2km 이동하면서 2리터를 오일량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름량에서 차감해 주는 거죠. 실제 이동하면서 기름을 썼다라고 차감해 주고, 이제 I 값이 증가해서 그 다음 도시로 온 거예요. 그 다음 도시에서는, 자, 현재 기름 보유량이 또 다음 도시까지 갈 때까지 충분하냐 물어보고, 충분하면은 if문 건너뛰고 내려와서 기름 차감해서 다음 도시로 이동하고, 만약에 기름이 불충분하면은 다시 if문 들어와서 기름을 얼마만큼 사야지 가장 효율적일지 또 계산을 해보겠죠. 이렇게 쭉다 돌고 나면은 I 루프 끝나게 되면 마지막 도시까지 도착하잖아요. 도착하면은 이제 페이 값을 출력해보면 저희가 총 기름값으로 결제한 비용이 나타나게 되죠. 역시 롱롱 값으로, 자료형이 롱롱으로서 굉장히 큰 값이기 때문에 %LLD로 출력을 해주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제출해서 Success 100점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주간에 걸쳐서 풀었던
주유소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